국내를 넘어 해외 차트까지 점령한 대체 불가 진짜 썸머피아의 컴백. 저도 진짜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레드벨벳 어서오세요. 해비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1년 8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셨는데요. 팬분들께 인사와 함께 파헤치고 퀸덤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러비드 저희 레드벨벳이 퀸덤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퀸덤은요, 각자 인생에서 우리 모두가 퀸앤킹이자 또 서로가 함께일수록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요. 저희 러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니까 저희들이 무대 위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앨범이 무려 50개국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레드벨벳의 인기 비결이 뭔지 다섯 글자로 얘기해볼까요? 조이씨. 노래가 좋다. 레벨업 덕분. 레벨이니까 앨범 다 명반. 매력적 음색. 역시 센스도 퀸이십니다. 네, 퀸덤의 신나는 포인트 안무도 살짝 가르쳐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귀여운 안무가 있는데요. 손을 이렇게 하고 문을 한 네 번 정도 두드려주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같이? 네. 네. 하나, 둘, 셋, 넷. 라디라뚜 파파디라 라디라뚜 파파디라. 와! 레드벨벳의 멋진 컴백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다음 무대를 직접 소개해주세요. 네, 먼저 명화 같은 박지윤 씨의 무대와 웨이브의 자유로운 영혼들, 웨이브의 태는 양양, 완성형 아이돌 골든차일드의 무대까지 뮤직 스타!